밀착되어 가서 우리 실험은 당겨 붙여서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자, 이제 80kg 이하 청장급 김유성과 이현진의 대결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김유성 선수는 들배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 그 상대 이현진 선수는 어금 당기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는 선수 간의 대결이죠. 두 선수 모두 개인적으로는 주요 전적에 뚜렷한 사항이 없는데요. 아직까지 고등학교 와서 입상한 전적이 없죠, 개인전은. 네. 자, 김유성 선수가 만약에 승리를 거둔다면 태안고등학교가 3대1로 앞서가게 됩니다. 그러나 뭐 이 두 선수들이 모두 초등학교 때부터 했기 때문에 김유성 선수 실험 7년차, 홍사파의 이현진 선수는 실험 8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실험의 길은 알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자, 홍사파 이현진 선수도 부담이 큽니다. 자신이 승리를 거둬줘야 2대2가 되거든요. 시작합니다. 첫째 판입니다. 들었습니다. 자, 들어서 들면 돌아야 할 텐데요. 지금 보세요. 저기서 자, 오! 자, 잡치기 넘어가지 않았고요. 밀어봅니다. 밀어봅니다. 홍사빠. 모래판 가장자리까지 몰렸습니다. 양선수 그대로. 그대로 가서는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금년대 바뀐 경기 룰 가운데 하나. 선수들이 가장자리를 갔을 땐 다시 경기장 중앙에서 실험을 하도록 하고 있죠. 네. 자, 지금 이현진 선수가 삿발을 좀 잡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30초. 자, 다리 하나 잡고 다리 하나 잡고 밀어봅니다. 밀어봅니다. 뒤로 갔습니다. 뒤로 갔습니다. 들어버립니다. 이현진 완벽하게 들어맺히는 이현진 선수. 와, 엄청난 기술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아, 저 순간에 정말 악착같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상대를 그대로 들어서 이 증평 체육관이 정말 쿵 하는 소리가 나도록 들어맺히는 이현진 선수. 그렇습니다. 자, 김유성 선수의 뒤로 이동을 했고요.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대로 들어서 맺히는 이현진. 자, 삿바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들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맨살과 물론 살과 살을 맞대서 합니다만은 유일한 경기 도구 이 삿바가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을 수 있고 이 삿바를 통해서 화려한 기술을 볼 수 있고 정말 우리 조상들의 서기계가 담겨있는 이 강목 한 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경남정부고등학교의 이현진 선수가 첫째 판에 가져오면서 여기서마저 이현진이 승리를 거둔다면 2대2가 됩니다.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옛날에는 우리 강목으로서 이 청홍 흑백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강목 그대로 한 폭 전폭을 가지고 실험 사판을 착용해서 하다가 또 흑백으로 하다가 이제 우리 KBSN을 통한 이 칼라 시대를 TV가 맞이함으로써 청홍으로 변했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특히 우리 KBSN 실험에서는 우리 꿈나무 육성을 해서 정말 팔 걷어붙이고 지금 우리 실험을 위해서 매 대회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 한강에서 실험 페스티벌도 했죠. 자, 실험과 또 페스티벌이 함께하는 그런 멋진 어울림이 있었죠. 자, 들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돌까요, 김유성? 자, 김유성 일단은 지금 결정 짓지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현진이 맞배지기. 자, 이현진 잡채기. 아, 서로 맞배지기로 응수했던 두 선수. 자, 밑으로 포기로 뒤집기. 이현진 경남 정보고 균형을 맞춥니다. 정말 화려한 기술로 오늘 이거 증평에 오신 우리 관중 또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실험은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택권이 정말 분위기를 바꿔놨는데요. 정종진의 승리에 이어서 이현진의 승리까지 경남정보고가 2대2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자, 실험 중심이 무너질 듯 하면서 살아나고 거기서 또 마지막엔 화려한 뒤집기로 마감하는 우리 어린 고등학교 선수들. 자, 정말 멋진 실험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장대가 정말